2002년 대한민국 뜨겁게 만들었던 축구 열기가 2021년 여자 축구로 다시 한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BS 여자 축구 예능 프로죠.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아우 200% 진심인 출연자들 때문인데요. 자, 그 중심에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FC 불나방의 절대자, 독보적인 에이스 배우 박선영 씨를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박선영님. 아니, 어쩜 정말 데뷔 때랑 사실 거의 변한 게 없으세요. 많이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피가 외계인 피가 섞여 있던 건가? 아, 그건 아니고 철이 안 들어서.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튼 근데 오늘은 저도 요즘에 20대 왜 사진 챌린지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20대 사진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예. 지금이나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노안이었구나. 20대. 아니 아까 스튜디오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네. 저는 진짜 아니 옛날에 가슴 달린 남자에서 봤던 그 모습 거의 머리만 길어지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기. 아, 우리 좀 보는 라디오 보는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아우, 세상에 이럴 네. 수가. 하긴 뭐 TV에서도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 직접 뵈니까 더 좀 어려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예, 박선영 씨 별명 중에서 절대자, 네. 네. 타노스, 아. 타노스 이런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 축구 이야기, 축구 예능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인데 예. 그때 저는 방과 후에 남학생들이랑 같이 남아서 진짜 축구를 했었어요. 남학생들이랑 같이. 네네. 아.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공을 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축구는 인원이 있잖아요. 맞아요. 11명이 모여야 되니까 최소 뭐 10명 이상은 모여야 되니까 하지를 못했고 조기 축구회를 갔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여자는 그냥 응원 정도 하는 거고 들어가서 필드에서 축구를 찾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다친다고. 아, 정말. 네, 그래서 조기 축구에 한 2년 갔다가요. 예.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다음 이제 그냥 농구는 좋아하니까 계속 농구는 하고 있었고요. 네. 아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무슨 오늘 스포츠맨 부른가? 운동선수 불러가지고 지금 만능 그래, 스포츠맨.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뭐 인터뷰를 하면 너무 스포츠 스포츠인 인터뷰를 하는 것 같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씀 네.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아유 너무 제 스타일이십니다. 아유 너무 멋지시고 지금 이 FC 불나방 팀의 에이스로 제2의 전성기 보내고 계시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게시판에도 아유 우리 혜영님이 선영 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김병규님 절대자 타노스 등장. 황승희님은 박선영 씨는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늘 응원할게요. 3063님이 선영 배우님 박장군 호날두 별명이 여러 개인데 네. 근데 사실 여배우한테 다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라 그렇죠. 들을 때마다 네. 속상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고 근데 뭐 다들 저에 대한 장점을 붙여주신 거라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아, 불만 네. 없으세요? 네네. 왜 이렇게 시종이가 시원하신데 그래서 저 핸드백에 저기가 좀 가족 공방을 취미로 하는데요. 거기다 예. 제너럴 해갖고 제너럴 장군님이라고? PS라 붙여놨어요. 네. 대상호님은 박선영님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국력이 체력이듯이 체력이 에너지입니다. 역시 네. 운동밖에 없구나. 당연하죠. 네. 아유, 골 때리는 그녀들 덕분에 여자 축구 클럽 가입률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예. 요즘 왜냐하면 비대면이고 네.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집에 있었잖아요. 예. 몰랐는데 우연찮게 예전에 알던 분인데 축구 협회 쪽에 일을 하신 분인데 나가서 이제 그런 그 축구 그걸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 축구 센터 같은 걸 하시는데 예.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 선영 씨 때문에 요즘에 그 어머니 회를 만들어 달라고 문의가 되게 많이 와서 창설을 회? 하셨대요. 축구 어머니 회? 네, 축구 그러니까 축구 어머니들이 동호회를 만들고 싶다고 제가 계속 문의가 오셔가지고 레슨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 레슨 받는 어머니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이렇게 레슨 맡겨놓고 그렇죠. 자기도 가서 레슨 받고.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좋다.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축구라는 걸 이번에 알았. 아 네. 그리고 여성들이 그러니까 박선영 씨 본인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잘 끼지를 못했는데 그쵸. 이렇게 좀 성 구별이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점점 안 그러는 추세고 또 거기에 도움을 주셨으니까
이게 사실 운동이 남자가 어울리는 운동이 따로 있고 여자가 어울리는 운동이 따로 있고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운동치가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전혀 자기가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렇게 정말 어디 뭐 초등학교 갔을 때 운동장에서 막 그 여자 여학생들도 이렇게 축구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 앞으로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이제 축구 연습을 하고 왔는데 예. 그 옆에서 이제 남학교 남학생들 무슨 테스트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운동장에 딱 있으니까 여자들 한 열댓 명이 모여 있으니까 예. 힐끔힐끔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아직은 아직은 네. 그렇군요. 아, 이 말씀하시는 화법이나 이 허통하심이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은 제가 보기엔 장군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저 동네 오빠들이 너는 군대 말뚝이라고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아, 시대를 잘 타고 난다기보다는 지금이 잘 타고 나신 거고 아, 네. 난세에 태어났으면 장군이셨어요. 아, 예. 난세에 태어났으면 장군이었어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2 시작했는데 지금 참가자들이 다들 축구에 진심인데 그 중에서 박선영 씨가 사실 제일 뜨겁죠 축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꿈이거든요 이 축구가요. 근데 이거를 진짜 저 말고 다른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게 진짜 시즌 1을 마무리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승컵을 한번 들어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아마 더 열정적으로 더 했을지 몰라요. 네. 어때요? 그 2002년 월드컵 주인공들이 감독으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플레이 보고. 다들 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셨던 분들은 그냥 누가 빨리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막상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옆에서 보시면 저보고 그런 멀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하고 보는 눈이 다르게 볼 배급을 좀 다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플레이를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야, 연예계,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연예계 박지성이네요. 야. 원래 박씨들이 공하고 친해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박찬호, 그러네. 박세리, 박찬수, 박지성 다 공이잖아요. 네. 박선영까지. 저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최대 누나라고도 소개를 아까 해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가기는 동전여대 체육 교육학과를 들어갔었어요. 그렇구나. 네. 졸업은 마저 못했습니다. 네. 졸업은 마저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처음 꿈은 연기가 아니라 체육이네요. 원래는 체육 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체육 교육학과를 들어갔고요. 예. 네. 근데 막상 현실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네네. 약간 그러니까 내가 체육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남자 고등학교의 여자로서 최초로 그치.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학생들을 이렇게 굴리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 꿈은 이루지 못했네요. 네. 원래 꿈이 배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배우를 하게 된 연유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원래는 꿈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변에 모델 하던 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방송국 시험을 보는데 혼자 가기 못하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케이스인데 저는 붙고 그 언니는 이런 경우 너무 많아. 많아요. 이런 맞아요. 경우 너무 많아. 네네네. 그래서 그 언니는 떨어지고 시집 가셨어요. 그래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것도 해피엔딩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육상을 하셨고 어렸을 때는. 네. 그럼 지금까지 한번 손꼽아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운동들을 했다. 그냥 동네에서 한 거 말고 그래도 좀 내가 운동은 좀 했다. 이 운동은. 거의 운동은 거의 다 해봐서. 진짜. 네네. 안 해본 거는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스킨스쿠버. 뭐 이 정도. 안 해본 거 꼽는 게 더 빨라요. 네. 왜냐하면 육상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겠죠.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400m가 주특기고 10km 단축 마라톤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력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운동은 좀 습득이 빨리 되더라고요. 아니 뭐 말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운동 잘 안 하시죠? 저는 진짜 그 저는 맨몸 운동만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맨손 체조만 하시는 거. 코로나로 못 나가니까 그쵸. 집에서 이제 무거운 거 드는 웨이트만 하고 네. 거의 뭐 이렇게 예. 평소에도 잘 안 하는데 약간 대신 머리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브레인이 좋잖아요. 아유 근데 너무 뭔가 이렇게 여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후광이 막 생기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운동 신경이 이렇게 달랐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박선영 씨 예능 활약상들을 우리가 좀 모아봤는데요. 골 때리는 그녀들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박선영 쪽인데요. 들어갔어요. 박선영 올라갑니다. 박선영 흘려줘. 자 골 때리는 그녀들. 박선영 첫 골.
야, 이게 설날 특집에 했던. 아, 아 이땐 정규가 아니었군요. 정규가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공점골입니다. 아, 아, 지금 또 골 때리는 분들. 공점골. 공 때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거는 편먹고 공칠이. 공칠이네요. 골프 예능은 이거다. 저는 보여주러 왔습니다. 네. 골프는 지략 게임이라 어느 누가 내 편이 돼도 저는 아, 그 사람을 골프로 골프 좋아하는 우승으로 가겠습니다. 나이스 샷! 악성 찍고! 아 불청! 불타는 청춘! 이제 무서워지려고 그래. 또 얘 또 나의 이런 박식함에 조금씩 더 빠져들겠네. 야 너가 매력적이다. 성국이? 질문에 빨간 날 매력적인데. 너 도균 형 옆에서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도균 형 옆에서 같이 좀 쉬어. 어, 성국이 멋있다. 빨리 타. 딴 소리 하지 말고. 마지막에 최승국 씨랑. 네네. 아 근데 여배우인데 연기를 하는 여배우인데 예능 네 편에서 세 개가 운동이에요. 세 개가 구기종목입니다. 아 네. 아니 이럴 수가. 야 축구 현장 분위기가 진짜 이게 생생하게 들리는데. 네네. 이 이제 처음 우리 들었던 컷이 이 골 때리는 그녀들이 아직 파일럿일 때. 네네. 예 설날 특집으로 나갔을 때 선 박선영 씨가 이제 첫 골을 내는. 네네.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때 되게 짜릿했었겠어요. 아 일단은 저기 아마 그게 동점골이었을걸요. 1대0인데 아마 제가 1대1 만드는 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골 넣을 때는 다 짜릿해요. 그게 아 그게 맛을 봐야 돼요. 골 맛을. 아 진짜 그거 본 사람이랑 안 본 사람 차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조하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예. 팀에서 조커로 활동하시잖아요. 골 맛을 본 다음에 연습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만큼 진지해지는구나. 골을 딱 넣었을 때 그 짜릿함은 예. 예술이에요. 네네. 평소에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네. 예. 근데 연기를 아마 축구처럼 생각했으면 저 아마 여기 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로나 뭐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누가 저한테 60대 전성기라고 그래서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네. 60대 전성기래요? 네네. 연기로요, 연기로. 오, 연기로. 네,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미리 이렇게 쌓아놓고 60대에 네네. 팍 터지나 보다. 아, 그렇죠. 건강은 늘 지켜야죠. 우리 김병규님이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 보이니까 이 나이에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아. 김병규님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최승국님 방송 보니 공유님도 언급하시던데요. 해주셨습니다. 아 당연히 공유 씨가 더 멋있죠. 성국이 느끼해요. 아 진짜 최승국 씨는 예. 그냥 그 왜 그걸 뭐라 해야,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 예. 네, 진짜로. 네네. 너무 든든한 친구예요. 예.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예능을 그런 리얼 예능을 처음 갔는데 예.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말도 서로 물리면 안 되고 편집점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말 있고 안 해야 될 말을 잘 구분을 못 하고 있을 때 옆에 딱 와서 야, 그땐 쉬어야 돼.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해 주고. 많이 가르쳐줬어요. 네, 친구로서 진짜로. 네네. 방송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준. 네. 그리고 진짜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걸 편집을 어떻게 자기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처음부터. 출연자가. 네. 네네. 그래요. 근데 이거 제 골 때리는 그녀들 볼 때마다 네. 궁금하던데 사실 그게 제일 화제가 되기도 하고 진짜 이렇게 몸싸움이 치열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치열해요. 그리고 편집돼서 나간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막 나동거라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논란될까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도 그렇지만 민 사람을 또 너무 또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고에 그 잠깐 나간 게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이렇게 안 좋은 댓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갖고 일부러 그걸 편집을 잘라낸 경우가 있었어요. 예고편에 나갔었는데 네네. 얼마나 세게 밀었길래. 아 근데 저도 나름 헐리 아니 그게 밀린 건 밀린 건데요. 예. 저 거기서 제가 헐리우드 액션을 좀 했거든요. 거기서 한 세 바퀴 굴렀거든요. 그 내가 부르면서 너무 주변이 너무 조용한 거 한 바퀴 굴렀는데서 어쨌든 한 바퀴 더 굴러 굴르고 있는데 예. 너무 조용해서 이거 뭐지 이 상황은 그래서 세 바퀴째 굴르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이 진짜 와 하다 갑자기 소리가 조용한 거에서 그리고 주변을 봤는데 이거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예. 근데 그걸 알아차린 건 안혜경 씨는 알아차렸더라고요. 언니가 헐리우드 액션을 했구나. 아~ 근데 이제 주변은 내가 진짜 심하게 다친 줄 알고 그래서 너무 조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아니라고 이제 띄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수근 씨가 사기 캐시라고 계속. 아니 근데 촬영하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서로 이제 사실 궁극적으로는 재밌자고 하는 건데 다치면 큰일이니까 그러니까 다들 긴장했을 것 같아요.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축구하다 부상이 꽤 많아요. 그렇겠죠.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부상이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축구를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생각보다 부상이 많아요. 네. 남자들보다? 네. 많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복숭아 가드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싱가드라고 왜 종아리 하는 게 있고 복숭아뼈만 또 이렇게 보호해주는 가드가 있어요. 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왜 샀냐면요. 공을 안 차고 제 발을 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공 차러 와서 제 발을 차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복숭아까지 내가 보호를 해야겠구나. 내 복숭아뼈를. 그래서 복숭아 가드를 사갖고 우리 팀은 다 줬어요. 왜냐하면 공을 차야 되는데 그 밑을 차다 보니까 발목을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축구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처음 축구할 때 공을 안 쫓고 사람 발을 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발 많이 차요, 맞아요. 발 진짜 많이 차요. 예, 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엄청 차이셨다고. 엄청 차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부닥쳐서 타박상이 아니라 차임을 당해서 타박상. 아니 운동에 워낙 일가견이 있다 그러시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 네. 박종복님, 야 저보다 누나시네요. 제가 80년생인데요. 어머 얘 내가 한참 누나다. 우리 선영이 할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79년생인데 아까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여기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잠깐. 진짜 박선영 씨 맞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김아연님은 박선영 언니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잘하는지 몰랐던 모습이에요. 어머.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할게요. 해주셨고요. 허정민님은 저희 엄마 골 때리는 그녀들 너무 좋아하세요. 그 시간쯤에 집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은데 항상 시청하고 계시고요. 처음엔 동네 축구라고 비웃었다가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이야, 저도 요즘 같이 보고 있는데 축구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드라마가 그쵸. 따로 없다라고요. 이게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게 그 스포츠 게임이 드라마 그러니까 같은 게 있지. 왜냐하면 이게 각본이 없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골이 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또 노력했는데 골이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순이님이 언니 조기축구 어디서 하세요?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지금 아직은 조기축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부터 아마 풀렸을 거예요. 운동장이. 네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풀리면은 다시 또 하실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풀리면 축구가 하나 더 추가될 것 같아요. 아니 예능을 찍고 있는데 조기축구를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재밌어서. 네네. 자 알겠습니다. 이맛에 산다 오늘 최대 누나 아니 그냥 거의 체육인 배우 박선영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우 박선영 씨가 축구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최근 여자 축구 부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시즌2가 방송되는데요. 이 프로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냥 홍보 제대로 해주네.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볼 때리는 그녀들, 2번 공 때리는 그녀들, 3번 골 때리는 그녀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네. 예예 밤 밤바바밤밤 뭐라고 발라버려 6-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배우 박선영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냥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운동 얘기로 근데 진짜 진심이시네요. 저는 그 얘기에 제일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게 어쨌든 예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능인데 그 예능에서 어쨌든 축구는 서로 잘해야 안 다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서로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예능 이외에 다른 시간에 축구 레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팀이 어쨌든 경기를 하잖아요. 경기에서 떨어지는 팀이 생기니까 자기가 팀한테 민폐가 되기 싫어서 그치. 그래서 나름 더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일주일에 이현희 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8일도 연습한대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갔다가 모자르면 5회도 간 거예요. 한 번 더 한 거구나. 네, 그리고 사월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야, 대단해요. 열정들이 네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잘 되지. 아, 당연하죠. 네. 자, 정미경님. 요새 저 불청 재방송 보는 중이에요. 선영 언니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무 예뻐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정미경 씨. 유순희님은 이번 골 때리는 그녀들 시즌 2에 다른 팀들도 합류가 되던데 이번 시즌에 굳이 라이벌을 뽑자면 어느 팀인가요? 해주셨어요. 아, 이게 아직 방송이 안 나가서 아, 얘기를 못 드렸는데 입이 진짜 간지럽습니다. 아, 요거는, 오늘 딱 본방 사수하십시오. 아, 오늘 보면 나온다. 오늘 밤 9시 나옵니다. 예. 6131님. 골 때리는 그네들 SBS 사장님이 주신 돈 봉투 어떻게 쓰셨어요? 저희 잘 나눠 가졌어요. 와, 진짜 나눠 가졌어요? 왜냐면 아직 비대면이라 회식을 예. 못 해갖고 회식비는 아~ 남겨놨습니다. 네. 아, 회식을 못 하는구나. 아직 회식을 못 했어요. 이제 맞다. 이제 뭐 맞은 사람 해서 8명까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모일 수 있겠죠. 아니 이제. 근데 난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아니 왜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진짜. 아니 축구하고 사실 끝나고 회식하는 재미로 하는 건데. 아 그렇죠. 근데, 아니 근데 왜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모여서들 땀 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없었던 거예요. 아~ 그 여자들끼리 모여서 막 땀 내면서 살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이 없어요. 생각해 보면. 아~ 아, 그렇잖아요. 저 무슨 느낌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거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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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 몸으로 부닥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뭐 너 괜찮니? 너 힘들지 않니? 뭐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뭐 아, 그렇게 동지에. 아, 그러니까 저는요, 이 축구를 하면서 왜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예. 거기서 또 군대 얘기 모자라서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를 아, 하는지를 예, 예, 예. 알게 됐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모이면 축구 얘기만 합니다. 어휴, 세상에. 김용일님이 이 비슷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선영 누나 운동하는 거 보면 특히 체력이 정말 좋은 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즐겨 먹는 보양식 있나요? 이게 김용일님뿐만 아니라 지금 그 되게 궁금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지금 나이가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박선영님처럼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네네. 예. 근데 저는 보양식은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입맛이 초딩이라. 입맛이 초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달달한 거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분식이에요 입맛이. 진짜요? 네, 그래서 굳이 챙겨 먹는다면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 고기를 좋아한다. 네, 근데 고기는 저는 물에 빠진 거 말고 구워 먹는 고기 좋아합니다. 구워 먹는 걸 좋아한다. 고기를 많이 먹, 단백질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운동하시는구나. 몸이 안 좋을 수가 있나? 아, 그 중에 제가 유독 챙겨 먹는 건 로얄 젤리인지 꼭 챙겨 먹어요. 아, 로얄 젤리를 먹는다. 네, 그게 제 몸에 잘 받더라고요. 아, 네. 요거 팁인 것 같습니다. 2837님 MBC 공채 탤런트 출신이시잖아요. 네. 장동건, 김원희, 박주민 씨가 동기더라고요. 네. 풋풋했던 시절인데 다들 어떻게 어울려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진짜 저희가 92년도 MBC 입사했거든요. 예. MBC 21기 기수생으로요. 진짜 이때 생각해보면 세상에 김원희 씨도 그렇고 박주민 씨도 그렇고 예. 진짜 다 파릇파릇하잖아요. 아. 그리고 장동건 씨는 데뷔 때부터 그냥 드라마를 찍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바쁜 친구라 보지를 못했고요. 잘. 아. 그리고 이제 김원희 씨나 박주민 씨도 뭐 간혹간혹 나갔는데 이때는 서로들 다들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월급 한 달치 월급이 50만 원이고 네. 일회 출연료가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쁘게 지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요 시절 관련한 질문 주신 분 또 있는데 네? 김용일님이 선영 누나가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김희애 씨 좋아하는 역할로 나왔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영화 가슴 달린 남자 개봉했을 때 당시 여자친구랑 보다가 선영 누나 너무 예쁘다고 제가 계속 말해서 싸웠던 기억도 있네요. 선영 누나 저는 아직 제자를 못 찾고 있는데요. 누나는 어떠신가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할 생각 있으신가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네요. 김용일님이 눈이 높네요. 아 그래요? 저와랑 비슷한 이미지를 찾으시면 못 가시죠. 조금만 낮추시면 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아,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중2 제 머리 못 가듯이 저도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네.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선영 씨 연기 활약상들 아까 1부에서는 예능 활약상들이었고요. 아, 연기 활약상들 소리로 좀 모아봤습니다. 아,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그래 너 억울하게도 됐어. 죽으라고 고생한 돈 다 털어놨어. 아들과 딸이에요. 아들과 딸의 옥자네요. 아.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너 오리고장 다시 들어올래? 이것 봐 커피 빼와. 제 이름은 이거 봐가 아니에요. 가슴 달린 남자. 난 이 회사 다방내지가 아니라고요. 또 그만뒀어? 너 그러면 아마존으로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네. 까짓거 남자나 한번 돼볼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같은 남자의 자네를 보면서 나
아주 묘한 감정이 솟구친다 말이야. 나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네가 뭔데 우리 순영이하고 이렇게 만들어놔. 순영이가 너한테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 적반 하장도 분수 나름이랬다고.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입을 벌려. 4년 공들인 남자 돈 쳐받아서 뺏어간 게 누군데.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게 이제 TV 소설 파도야 파도야에서 네. 거기서 진짜 야시야시한 그 뭐죠? 그걸 뭐라 해야 되나? 마담 역할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예. 감독님이 나중에 후회하셨어요. 너처럼 애교 없는 여자는 처음 봤다고. 내가 잘못 너한테 배역을 줬다 이러면서 마지막 회신 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담. 마담은 그리고 제가 술을 못해요. 근데 매번 마담이니까 술을 먹고 와서 막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대사 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술김에 하는 대사가. 술을 마셨는데 대사가 많아. 그러니까 술을 마신 대사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연기 나름대로 하는데 나한테. 아니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해서 감독님 이상 어떻게 하죠? 그때 맺힌 게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진짜 감독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야시야시한 역할은 절대 안 된다. 네. 마담인데 막 조기축구 나가고 막. 근데 나중에는 마담이 성격이 바뀌어요. 아, 그래.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나 보다. 안 됐어, 네. 잠깐 하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나 봐. 자 아들과 딸하면은 참 이게 92년도 드라마예요. 네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드라마고. 맞아요. 네. 김희애 씨, 최수종 씨가 이란성 쌍둥이로 나왔고. 맞아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성소수자 역할이었어요. 아 저는요. 저희 때는 대본이 2주 전에 미리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운 배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21기 기수생을 들어가면서 예. 이 드라마에 저희가 저기 단역으로 단체로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저거였어요. 아. 21기 저 입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엑스트라 뭐 1, 2도 저희가 하고 뭐 지나가는 행인 일 뭐 아니면 뭐 마담 일 뭐 이렇게 앉아 있는요. 이게 이제 경험 삼아 해보라고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대본이 딱 나오는데 거의 말투가 제 말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조 감독한테 이제 물어봤죠. 이거 배역 정해졌어요. 했더니 그때 어느 선배님이 정해져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건데 리딩 하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선배님 안 오세요? 그랬더니 배역이 싫은가 보다. 아니 연극을 하고 계셔서 아직 배역이 미정이래요. 아. 그때 진짜 저 겁이 없어갖고 그럼 저 이거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너 감독님한테 와서 물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갔어요. 진짜 무서운 감독님이거든요. 장수봉 감독님이라고. 진짜 무서운 감독님인데 가갖고 감독님 저 이거 테스트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웃으셨어요. 저를 보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따 어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웃었는데 이따 끝나고 해보자 이러는데 끝났는데 안 부르시잖아요. 또 갔잖아요. 감독님 저 테스트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거의 이 배역을 쫄라서 따냈어요. 근데 배역이 성소수자 역할인 거예요. 김희애 씨를 좋아하는 역할. 네네네. 예. 그래서 진짜 이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로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예. 처음 배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희애 선배님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성소수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자 팬레터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울 정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심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언니 집에 가보고 싶어요. 뭐 언니 침대에 같이 누워보고 싶어요. 예, 뭐 예, 예. 이런 식의 팬레터가 되게 많이 와서 진짜 무서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획기적이긴 했어요. 맞아요. 92년도에.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이 드라마상에 이런 게 나온 캐릭터는 처음이었대요. 예. 네. 이게 무슨 몇 년을 앞서간 건지. 그렇죠. 대단한 거죠, 사실. 네. 왜 그리고 그런 그 반응을 얻는 것도 사실 그게 인기죠. 예. 그러게요. 예, 사랑을 받은 거죠. 그만큼 연기를 훌륭히 해낸 거고. 연기를 잘 못했어요. 지금 봐도 제가 봐도 오글거려요. 에이, 데뷔 때 보면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 오글거려요, 네. 그리고 93년 화제작 영화 가슴 달린 남자 이건. 야. 이건 진짜 불후의 명작입니다. 불후의 명작입니다. 네, 지금 들어도 앞서간. 뭐 전혀 그러니까. 손색지 않은. 네네. 이것도 시대를 앞서간 영화예요. 많이 앞서갔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작품들에서 보통 자기랑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시네요. 이 영화 속 캐릭터도 제 기억에 박선영 씨랑 되게 비슷한 성격인데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손지창 씨가 이제 대기실에 있는 저를 신인 때 보고서 이 감독님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MBC에 새로운 신이 나왔는데 괜찮은데 하고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갔더니 그때는 약간 살짝 단발머리였는데요. 감독님이 제가 커트머리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럼 커트머리 사진이 있으니까 갖고 와보라고 그래서 갖고 왔더니 바로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이제 그 졸업 사진에 왜 주민등록 찍을 때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후배가 이제 제 밑에 있는 애가 이제 그걸 언니가 너무 저 하나 갖고 싶어서 걔를 줬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거기 박선영이라는 친구가 있냐고 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 그때는 다 뭐 다 다이얼 이런 전화잖아요. 예. 유선 전화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러면 따님을 좀 바꿀 수 있게 바꿔달라고 해서 뭐지? 그래서 왜 밤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뭐 여차여차해서 이랬는 게 그 결론은 그 사진이 남자 사진 같아가지고 남자의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얘가 혼난 거예요. 그래서 선배 사진이다. 그리고 확인차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여자 사진이 맞냐? 네. 그때부터 저의 가슴 달린 남자는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영화도 굉장히 흥행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렇게 그 참기를 거부하고, 맞아요. 네. 남장을 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커리어를 시작하고, 근데 그 직장 동료인 최민수 씨가 너만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맞아요. 이러고. 아, 그 장면들이 막 하나하나 다 떠오르네요, 진짜.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예요.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네. 진짜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예. 남자끼리 이제 그날 이제 뭐 어디 가서 묵는데 뭐 양치하고 뭐 이런 신이에요. 샤워를 하고. 근데 처음에는 옷을 벗고 전라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아 무슨 소리냐고 남자끼리 가서 보통 지방에 가 있으면 누가 예. 샤워하고 몸에 옷을 걸치고 나오네요. 그냥 맨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전 여자니까. 맨몸으로 나오나요? 않지 않나 보통 뭔가 걸치고 나오는데요. 아무튼 뭐 그래서 예. 아무튼 그 당시 말하는 영화에서 말하는 공사를 하시고 엉덩이를 아, 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되게 역시. 영화를 진짜. 왜 영화 쪽에서 왜 대선배시고 영화 쪽에 왜 탑이신지 그때 알았어요. 역시 네네. 민수 형님. 아, 진짜 멋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작품이 연달아 또 이제 두 편이 그런 그 이제 역할의 어떤 그 공통점 이런 것 때문에 네네. 오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해 많이 받았고요. 예. 가슴 달린 남자 할 때는 또 완전 쇼커트였잖아요. 네.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어요. 제가 들어가면 다 비명을 지르셔갖고 뭐야 왜 남자가 왜 여자실 들어와 막 아줌마들 뭐 화내셔가지고 그래서 저 여잔데요 그럼 그제서야 이렇게 위아래 막 쳐다보시고 납득을 바로 확인하세요 위아래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남자 화장실 들어갔어요 진짜 지금도 급하면 그냥 남자 화장실 들어가요 근데 습관이 돼서 지금 머리가 길시잖아요 뭐 그래도 뭐 어차피 저 앉아 있는데 들어가니까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또 혼났다 우리 사장님한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예. 우리 박성영 씨 보니까 이시영 씨 생각나기도 하고 배우들 중에 이렇게 막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 이시영 씨보다 훨씬 근데 이제 앞서 계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연기를 막 시작하는 그 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다시 예전으로요. 네. 그럼 운동하시겠어요, 연기하시겠어요? 아, 그때도 아마 연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운동이라는 거는 되게 배고픈 직업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시점이 20대라 그러면 운동을 하겠어요.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면 예. 연기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저는 제가 명동을 걸어갔을 때 20대 연기하기 전에요. 예. 명동을 걸어갔을 때 그 에스콰이어 매장에 그 팜프레스를 이렇게 매장에 걸어놓잖아요. 의상 카다로그를요. 근데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 제가 나도 저 모델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20대였어요. 네. 근데 실제로 에스콰이어 제가 모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전 너무 좋았었어요. 브랜드 이름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브랜드 없습니다. 네. 그런가? 괜찮아요 그러면. 예. 네. 에스콰이어였나요? 예. 그래요. 5873님이 선영 언니 복면가왕에서 사랑은 유리 같은 거 노래 부르실 때 진짜 심쿵했어요. 날도 추운데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불러 말씀해 주셨네요. 와 제가 음치인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유 불러주세요. 네. 불러만 주시면 우리가 고맙죠.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란 유리 같은 거 아름답게 빛나지만 깨어지기 쉽다는 걸 조율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짜 제가 예. 음치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그 트레이너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복면가왕 나가기 전에 예. 왜냐면 듀엣꽃을 연습해야 되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어떻게 저한테 다
샵 하나가 그러니까 반음이 다 내려간대요. 그래서 전 그때 제가 음치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요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노래까지 잘하시면은. 아, 저 노래는 너무, 진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그러면. 웬만해선 안 떠는데 노래할 때가 제일 제 떨려요. 아, 이제 좀 인간미가 보이네요. 아, 진짜 노래할 땐 떨려요. 어, 박상민님은 불타는 청춘 시즌 2 하면은 나오실 거냐고. 아, 그러니까요. 불타는 청춘 너무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또래 비슷한 나이 때에 이제 뭐 진짜 가족 여행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맘때는 제일 그리워요. 그러니까 추울 때가 제일 더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예. 왜냐면 조그만 방에 진짜 옹기종기 모여 자는 게 저희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서 되게 그리워요. 네. 그리고 이거... 지금도 단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독 그러니까 예전 그러니까 일기 이기로 나눠진다 그러면 저는 일기 이기에 다 걸쳐 있는 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정은 아니고 반고정이어가지고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쭉 계속 나온 케이스라 그래서 일기 단톡도 있고 이기 단톡도 있고 뭐 이렇게 단톡이 나눠져 있어요. 약간 네. 감동 느낌이기도 해요. 그럴까요? 네. 약간 정대만 같기도 하고. 네. 우리 1722님이 이거 궁금하네요. 모든 운동 다 잘하시잖아요. 네. 근데 야, 이 운동만큼은 진짜 어렵다라고 느꼈던 운동이 있나요? 해주셨어요. 아, 일단은 골프를 되게 쉽게 접해했고요. 저는 6개월에 싱글을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파도 끝이 없는 운동? 그게 골프였어요. 그래서 누가 골판다고 하거든요. 골판다? 네, 골프를. 저는 골프에 대해서 1도 모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골프에 뭐가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항상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싱글이다 하면 싱글을 계속 유지하려면 예. 최소한 필드를 일주일에 두 번은 나가야 되고요. 연습장을 두 번 이상 가야 돼요. 계속 가야 하는구나. 쭉 유지하는 자체가 어려워. 이게 되게 이게 되게 들쑥달쑥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회남님이 네. 야 노래까지 잘하다니요. 어머. 라고 쓰다가 지움. 당연하죠. 네. 얼마 전에 컬트쇼 나가셨더라고요. 네네. 거기 나가서 이제 골 세리머니 공약하시면서 시즌 2에서 골 넣으면 컬트쇼 만세라고 외치신다고. 네네네. 허지웅 쇼 만세도 한번 외쳐주십시오. 제도 외치겠습니다. 네. 허지웅 쇼 만세. 허지웅 쇼 만세. 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약속 받았고요. 네. 지금 많은 팬분들 함께 지금 이 시간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또 이렇게 오래된 팬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50 넘어 축구 차가지고 다시 이렇게 제2의 전성기 아닌 전성기를 맞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늘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지금 우울하잖아요. 다들요. 그거보다는 즐겁고 좋은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 좀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서연 씨 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좀 풀리자마자 운동해야겠다라는 네.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요즘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너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예. 집에서들 뭐 좀 하시고 동영상도 되게 많아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운동은요 굳이 나가서 안 해도 돼요.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해라. 지금 여기서도 뭐 이렇게 뭐 다리 운동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굳이 뭐 장소 장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어디서든 하신다는 마음만 있으면 운동은 다 할 수 있고요. 운동하시면 좋은 거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좋은 생각만 하게 되니까 다들 운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 박선영 씨 모시고 우리 한 시간 동안 운동에 대한 좋은 이야기 네. 많이 잘 들었습니다.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진짜 너무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네. 너무 좀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선영 씨가 축구 선수로 맹활약하고 있는 프로그램 퀴즈 3번 골 때리는 그녀들이었고요. 최정희님 3번 골 때리는 그녀들 이숙진님 골 때리는 그녀들 해주셨습니다. 네. 다른 당첨자분들은 선곡표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배우 박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